책임질 수 없다면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마. 그럴 겁니다. 복순 씨, 제가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. 광호야! 괜찮아? 어. 넌 괜찮냐? 안 괜찮아. 응? 좋았어요. 응? 어떻게 같이 오네? 그래. 선수 너 어떻게 됐어? 별탈 없이 잘했어? 어. 야, 근데 표정이 왜 그래? 혹시 들킨 거야? 제가 아니라요. 영희가 그... 잠깐만요. 오빠 일로 와봐. 어, 지금 할 얘기가 있다 그랬는데요. 원래? 쟤들 왜 저래? 안 돼. 아직은 엄마 아빠한테 안 된다고. 알다시피 우리까지 들키면 정말 수습이 안 되잖아. 하이씨, 야, 그건 그렇다 치고. 야, 넌 어쩌다가 그놈이랑 그렇게 됐냐? 몰라.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. 강우, 너 어떻게 된 거야? 복순 씨랑 끝났다며. 그럼 누나, 복순 씨 오빠랑 끝낼 수 있어? 없지. 나도 그래. 뭐? 나 복순 씨랑 못 끝내. 그러니까 내 앞에서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. 안 그럼 나 누나 얼굴 다시 안 봐. 이강호. 알았지? 야, 너 내 동생 강호 맞니? 부르셨어요? 강 실장한테 얘기 들었죠? CCK 얘기요. 네,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때 나한테 제출했던 신 메뉴 개발안 그대로 실전에 옮긴다고 생각하면 돼요.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. 어떻게 부담을 안 가져요? 얘기 들어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품평한다고 하던데. 걱정 말아요. 복순 씨는 잘할 수 있어요. 나 꼭 그럴 거라고 믿어요. 정말 절 믿으신다고요? 네. 그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볼게요. 그래요. 그럼 나가봐요. 네, 나가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강보영 사장님? 반도백화점 채꽃인데요. 따님 생일 때 같이 오셨던 아가씨 사이즈가 44였죠? 5호였나? 참, 여기 있네요. 따님이랑 사이즈가 같다고 그 아가씨 사이즈에 맞는 걸로 갖고 가셨네요. 바쁘신데 저희 매장까지 나오실 필요 없고요. 제가 이따 직접 들고 가게로 방문하겠습니다. 그 말씀 드리려고요. 뭐해 거기서? 아니에요. 그럼 내 생일 선물을 복순 씨랑 사러 갔단 얘긴가? 시식회 준비는 잘 돼가? 어떻게 알았어? 왜? 알면 안 돼? 사장님과 둘만 알아야 되는 비밀인데 내가 알아서 김새니? 그런 거 아니야. 사장님도 그렇고 강우 씨도 그렇고
넌 나한테 왜 그렇게 비밀이 많은 거니? 그만하자. 더 이상 너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. 서로 피곤하잖아. 우리 더 이상 이러지 말자고. 그거 아니? 넌 나 때문에 단지 피곤하겠지만 난 너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있다는 거. 아, 네. 지금 가려고요. 오, 여기 앞에 와 있어요? 알았어요. 지금 갈게요. 바쁘실까봐 제가 가지고 왔어요. 아, 고마워요. 뭐 준비했어요? 아, 구두? 예, 구두하고 핸드백하고 사장님이 시킨 거 다 넣었어요. 고마워요. 어서 가세요. 네, 그럼. 네. 아니, 이 밤 중에 뭐 하는 거야? 무찜 좀 해보려고. 무찜을? 아니, 이 밤 중에 무찜은 왜? 우리 집은 특별한 날에 항상 무찜 했었잖아.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메밀만두랑 무찜은 항상 손님들한테 대접했던 것 같은데? 그랬지. 그러면 손님들이 엄청 맛있다고 좋아했었잖아. 그랬지. 근데 그건 왜? 실은 내일 식당에서 외부 초청 시식회가 있는데 사장님이 나도 거기 낼 음식을 만들어 보래. 그래? 어, 잠깐만. 네, 사장님. 네, 지금요? 어, 알겠습니다. 사장님이셔? 무슨 일인데? 잠깐 요 앞에 좀 나갔다 올게. 아, 베란가 왜? 다녀와서 얘기할게. 그럼 다녀와요. 이번 중에 사장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이 동네 사는 복순 씨 생각이 나서요. 여기 어디 살죠? 네. 근데 전 왜 보자고 하셨어요? 아, 이거 받아요. 이게 뭐예요? 아, 저 실은 그때 우리 남주 생일 때 선물 골라주느라고 고생만 하고 정작 복순 씨 생일엔 아무것도 못해줘서 내내 마음에 걸렸었어요. 뭘요. 그러실 필요 없는데.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. 그건 복순 씨 생각이지 나는 아니에요. 첫 얼굴 받고 내 내일까지 선물해줬잖아요. 내일 시식회도 있고 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겸사겸사 준비했어요. 아, 사장님. 내일 기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기왕이면 이쁘게 보이면 좋잖아요.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. 괜찮아요.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복순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.